근데 이제 지연이한테 제가 창욱이 오빠도 저한테 해주시고 저도 창욱이 오빠한테도 했던 지연 양이 지연 씨가 되게 지연아! 창욱 오빠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연 씨를 만나려고 한 8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창욱 씨께서 이번에 처음 영화를 찍었다고 들었어요. 저를 유혹하듯이 온갖 그런 네, 끼를 발산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진짜 너무 섹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섹시해. 비 오면 떨어질까 눈 오면 얼어질까. So I am worried about you. 되게 지금 일단 현장에서는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결과물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떨리기도 하고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하는데 되게 매너 있고 자상하다는 게 사실 좀 어때? 오기 있잖아요. 나 잘 지낼 수 있다. 걱정하지 마. 했지만 와주면 뭐 정말 너무 고맙지 않을까. 오빠 군대 면회 치킨 사들고 갈 건가요? 이게 한 의지예요. 저희 정성을 할 때도 이게 사실 저희가 진지하게는 진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장난으로 물었었거든요. 면회 간다 하면 엄마도 정면을 보지 마라 이러는데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갈까요? 정말 갈까요? 네. 창호 오빠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누구를 잘해주시니까 오빠 키가 작다 보니까 이제 오빠가 여기가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하네요. 오빠 매너자를 해주시고 저는 그 매너자를 쳐다보고 올라가. 내 걱정은 늘 그대뿐이죠. 아, 물론 창욱이 오빠의 음식은 글쎄. 오늘은 약간 창욱 오빠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연이 너무나도 미적하게 그리고 되게 어른스럽게 잘 현장에서 그려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드라마 안에서 장면이 예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파트너였던 창욱이 오라버니, 지창욱 오라버니께도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쁘게 봐주셔서 예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 군인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주변 군인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요? 아, 그게 이제 연애자만 이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지연이한테 제가 대본 좀 봐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지연 씨가 되게 대본을 너무 잘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쫄랐던 부분이 나요. 내 거 대본 좀 봐달라고. 아, 다음 작품. 네네.